어디로 하십니까? 네? 사퇴하세요. 네? 이러실 거면 사퇴하세요. 아니, 이 얘기하려고 어떻게 해? 여기 우리 회사가 빌린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자,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예? 네? 아, 회사 현황 문제를 논의하는데도 이렇게 오시면 돼? 누가 회사 현황 문제를 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사퇴하라고 그랬지. 인사위원들 무슨 낯으로 이런 뭐 회의를 하는데 참석들 하고 계십니까? 노조위원장, 회의하는데 나가주세요. 나가십시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가야죠. 여기에 어떻게 옵니까? 왜 못 와요? 우리 회사 돈을 빌릴 텐데. 여긴 회의 자리예요. 우리 회의하는 자리예요. 아니고 말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예? 여기 신곡당 회의하는 자리인데 회의 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하고 아니, 노조위원장은 회의하라고 회의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의하지 말라고 회의하지 안아야 됩니까? 아, 아직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의하라고 해놨잖아요. 노조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가세요. 노조위원장이 아니면 나가세요. 인정하냐고 물었잖아요. 노조위원장 아니에요? 노조위원장 아니면 나가라고 할 게 안 돼요? 여국장 지금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 아셈 일정 엠바고 논의 그런 거 하실 수가 있습니까? 후배들 이렇게 다 목을 쳐놓으시고 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3년 내내 이러실 겁니까? 아니. 제가 이게 인천 정부 논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잠시 선거들 나가십시오. 몰래 빠져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몰래 온 건 아니지. 아니, 회사 밖에 나가서 다 간첩처럼 불뿔이 흩어져서, 그러다가 지금 여기로 모이신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진짜 후배들 앞에 진짜 안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몰래 다녀야 된다는 게. 그거 어떻게 몰래라고 얘기하나? 몰래가 아니지요. 어떤 선배들 왼쪽으로 가고, 어떤 선배들 오른쪽으로 가고, 결국 모이는 장소는 여기 아닙니까? 후배들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처신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숨어서 저 구본호 씨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쓰신 돈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스스로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쓰지 말라고 막아야지요. 호텔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요. 가든 호텔, 조선 호텔, 리츠칼튼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좋습니까? 노조위원장 이제 좀 나가주세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나갈 의사 없으면 분명히 밝혔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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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돈 허튼데 쓰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친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안 지나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친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안 지나쳐서 해고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의 사회 갖다 붙여가지고 후배들 해고시키는 건, 그거는 지나친 거 아닙니까?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저기, 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갈 테니까. 나가주세요. 마무리하고 나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좀 미안해하시고 잘랐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미안해하시고 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제 징계 통보서 보여줘서 물어보십시오. 예, 그만하십시다. 뭐 그만하고 하여튼 뭐 저 뭐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뭐 다만 그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논의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차이 피해갈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는 관계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회사 문제도 있으니까 회사 문제 제대로 풀게 사퇴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 생각일 수 있고 뭐가 그렇게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회사대로 네. 생각 있고 그러니까 국감전에 끝나라고 무슨 오더 받으셨습니까? 무슨 국감전에 끝내라니? 뭘 끝내라니? 알겠습니다. 응? 빨리 돌아가십시오. 응? 언론계에 더 오명을 남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결단 내려주십시오. 신고는 할 필요 없고 예. 네, 신고가 아니라 고언입니다. 뒤에 쓰더라도 들으십시오. 자, 나가서 나가고 우리 금방 나갈 테니까 다 크게 다 끝났어. 왜 끝나라고 했으니까. 노 위원장, 여기
거기 계신 분들도 회사 생각 걱정한다고 하시면서 노조에 양보하라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고고롱 씨한테도 고언하십시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대로 계속하면 YTN 힘들어지니까 YTN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충고를 좀 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일방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노조는 노조 주장을 하죠. 아니 이렇게 말해 회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얘기도 회의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텐데 이거 도대체. 글쎄 회의하셨잖아요. 여섯 명이나 회의하셨잖아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YTN에 와서 YTN의 위상을 한 건 높이고 회사의 위상을 해결하겠다고. 근데 싫답니다. 벌써 100일 다 돼갑니다. 그동안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회사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런 회의실에서 그냥 별 문제제기 하지 않는 출국자들 이렇게 어렵게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YTN이 제대로 굴러갑니까? 사장 혼자서 뛴다고 YTN이 그렇게 됩니까?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어려운 파고 넘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금 생각하셔야죠. 자, 그만합시다. 자. 그만하다 나와주세요. 원장님. 네? 네. 자, YTN이 YTN 이제 발을 들여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별로 생각이 안 맞으신가 본데요. YTN 지키려면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지키는 거 말하세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 지금 또 그 인사위원회가 결론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 내 좀 답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세요. 예? 조승우 선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세요. 아, 우리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피하십니까? 진짜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갑니다. 예? 미안하다고 그렇게라도 예? 하면 저희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 아니 하나 인사위원회 결론 아직도 당당하십니까? 당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뭐가 당당해요? 아니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구봉호 씨가 국감에서 인사위원회는 더 세게 때렸는데 내가 조정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뭐라고요? 원래 인사위원회 안은 징계가 그보다 더 심했는데 자기가 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하지 않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부인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개별적으로 답하지 않겠어요. 지인도 부인도 안 하시는 거죠? 답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답하지 않으니까 NCND죠. 전문용어 쓰면요. 그만해요 그만. 그만하시라고. 아니 선배가 당당하시면 끝까지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예? 후배들 앞에서 이런 잔인한 행위는 계속해도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 선배가 아니라며. 아니 전 처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최기훈 차장이.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사회부장으로서. 나는 그대로 예. 생각하지.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아예 미련을 저버리던지 하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로? 같이 근무했잖아요. 두 번이나. 예. 내가 그걸 저기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서로 저 그러니까 김 선배 뜻은 같이 일했던 후배를 치고서라도 지켜야 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김 선배. 네? 아니 저기 사람 예. 둘이 아니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얘기 못 하십니까? 네 저는 그 공개적으로 아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